비온지 자전거. 그래, 아이고, 나 비온 날이면 내가 막 자전거 안 타고 막 그랬는데. 조금이야 돼, 비온 날. 우비를 가봅니다. 비온 날은 뭐, 좀 겁나. 네, 맞습니다. 형님 자전거는 뭐, 이거는 뭐, 조심해야지. 아이고, 얘 미끄럽다. 해월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끌만 힘들어요. 해월중 달맞이 동산. 해무가 가득합니다. 당신과 함께 해운대 달맞이. 오늘 조망은 제로. 힘들어. 자, 해월증이 모릅니다. 조망이. 아이고, 엉덩이에 쥐가 날라 그런다. 자, 해월증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늘 전망은. 해월증에서 바라본 쇠로 같은 분인데. 조망은. 오늘 뭐 조망은 아예 없죠. 꽝입니다. 해운대 달맞이라고 해놨습니다. 등성자가 제법 당신과 함께 해운대 달맞이. 해월정이죠. 이 조형물 수차하는데 이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러던데. 챔버라는 작품이네. 챔버. 챔버라는 작품. 새천년의 문인가 했던데? 새천년의 문만 있네. 새천년의 문인데요? 오늘은 장산에서 마무리하랍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 장산에서 일찍 가자. 개간 시간 걸리면 또 민폐를 끼치니까. 저비치 자전거라도 그렇잖아. 개간 시간에는.
네. 여기 있네, 이것도. 아, 여기 왔어. 이게 없네. 얼마다. 현재 10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3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끄러워. 비 내릴 곡이라면 수건을 하나씩 갖고 다니고 있는데, 아, 그 수건 있구요. 달맞이 길의 수건입니다. 참스럽게 폈다.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청사파고, 좌측으로 가면은 장산이고, 직진하면은 달맞이 고개, 달맞이 길, 성정 해수정이 오죠. 오늘은 바로 장산으로 가겠습니다. 장산역으로. 여기 무리여가지고 몸살이 안 하면 내 마 손해다. 아, 그 속이 좋다.